나에게는 옛날 옛적 탑라인들이 보고 느꼈던 고요와 적막, 그리고 평화를 다시금 고스란히 보고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비밀 화원이 있습니다. 박근혜 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근데 요번에 어떤 전시 또 취지가 될까요?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5주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해에 서울에서 두 번의 전시를 해요.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용눈이 오름이란 제목으로 네. 전시를 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3월 달에는 눈비 안개 바람은 담고 구름이 내게 가져다 준 행복이란 제목으로 전시를 하는데, 그 했던 전시를 15주기에 맞춰서 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사실은요, 우리 또 15주기이기도 하고, 저는 솔직히 오늘 그 추모기를 정말 빛낸다는 마음으로 솔직히 저는 왔거든요. 그래서 의상을 그렇게 입고 오신가요? 그럼요.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 좀 이 느낌을 좀 몸으로 좀 표현을 해봐도 좋을까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세요. 기대를 해도 될까요? 아, 그럼요. 이번에 비밀하고 낯선 남자에게서 김연가 선생님의 향기가 났다. 관장님 어떠셨어요? 한번 더 하세요. 한번 더 하라고요 지금. 저는 한번 더 하라는 어떤 그런 분 처음 봤거든요 지금. 진짜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도 정말 이 대자연 속에서 나만의 이어도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선생님 마지막 말 이거 괜찮은가요? 네, 마지막 멘트 괜찮죠? 네, 네. 감동 받으셨어요?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 미술관에 네.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 안에 지쳐 있고 늘 이제 같은 일상들을 보내다가 제주에 오게 되고, 이제 사진을 감상하고 정원을 둘러보면서 그 나의 어떤 삶에 대한 회고 같은 거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세울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많은 분들이 더욱더 많이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전시회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